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제품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바로 어, 중국의 40맥스 사에서 나오는 어, 신개념 수류탄, 에어소프트건, 비비탄을 수류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40 Max Welligate 2 Impact Grenade. 뭐, 이름이 좀 길죠. 제품이고요. 40 Max 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에어소프트 수류탄이라든지 또는 뭐, 그 탱탱볼을 넣고 발사하는 유탄 발사기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현재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스토어가 입점되어 있고, 어,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어, 이 제품은 국내에서 아직 저 제가 생각하기로 리뷰를 하신 분도 없고 생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40맥스 이전 제품들 주황색깔의 플라스틱 재질의 가스식 수류탄들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고 또그 이전에는 스프링 방식의 수류탄들을 사용을 해 봤는데 어 요번에 나온 이 40맥스의 이 수류탄 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수류탄들 중에서 가장 작동성이 우수하고 그 효과가 완벽하게 수류탄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스를 개봉하면은 지금 이거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 본체 하나와 본체에 들어가는 오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링 한 개는 하부에 가스 주입구에 오링을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스페어로 두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디 프레임은 알루미늄 재질, 똑똑똑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상부와 하부에는 이 고무, 폴리머 우레탄 같은 강력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고무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던지더라도 파손의 우려가 적다는 거죠. 작동 방식은 가스식입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스 주입구를 통해서 가스를 삽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비비탄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스위치를 돌려서 온 상태로 넣고 던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충격으로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시연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렸겠지만 어, 거의 한 7m에서 10m 정도 안에 있는 어, 피사체 그리고 한 360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수류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비탄 같은 경우는 200발 맥스 200발까지 장전이 가능하고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비비탄 발사수는 어, 130발에서 170발 그러니까 200발로 안 들어갈 때까지 그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12kg 정도를 사용하라 을 라고 합니다 절대 co2 라든지 hp는 사용을 하지 말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작동 방식의 스위치 구조가 10에서 1 2 k g 대의 가스에 동작하게끔 제작을 했기 때문에 꼭 10에서 12kg짜리 가스를 사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테스트로 1 4 k g 나 15kg 16kg짜리 좀 강한 가스를 사용을 해봤는데 몇 번씩 가스가 다 분출을 못하는 경우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10에서 12kg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10kg짜리, 12kg짜리 가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 높은 성능의 작동성을 보여주니까 그 정도 가스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탄 같은 경우는 뭐 0.2g 탄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0.2g 탄이 아닌 0.12g의 가벼운 비비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0.2g 탄을 사용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유저들 바로 좁은 cqb 환경이라든지 건물에서 시가전 형태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그리고 필드에서 수류탄 사용을 허가하는 필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드에서 게임 뛰는 유저분들에게는 최소한 한개 또는 두 개의 제품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 실제로 제가 테스트로 여러 번 사, 어,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수류탄들은 거의 뭐 오징어로 만들 수준입니다. 그냥 보통 옛날에 스프링 방식 수류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식 수류탄인데 좀 낮은 버전들은 이게 던지더라도 피탄 거리도 되게 짧고 또 상대방이 비비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어, 일단, 저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살짝 던지게 되면은 그냥 그 주변 한 8m 안은 그냥 토토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아프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비비탄을 맞았다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광고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뛰는 유저분들이라고 하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최소한 한개 또는 두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게임에 사용하면은 게임에 보다 높은 재미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이 제품 알리익스프레스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쌉니다 9만원 이에 요 9만원 어, 9만원 대 이정도 성능의 가스 수류탄 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40맥스타에서 나오는 가스식 수류탄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 제가 이 제품 할인 쿠폰을 받는 경우도 제 아이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인 쿠폰보다는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어,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총두 개를 더 받았습니다. 리뷰를 한 제품, 플러스 제품을, 새 제품을 두 개를 더 받았어요. 확인차 제가 하나는 개봉을 했습니다. 고점은 그 감안을 하시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저 고정 댓글에다가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응모를 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뽑아서 이 수류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능하면은 어... 시큐비나 아니면은 시가전에서 게임을 뛰시는 유저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처음에 비비탄 몇발안 놓고 거실에서 한번 터트려 봤거든요. 진짜 터지나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게임 안 하시고 집에서 터트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 집에서 터트리면 아닌데니까 그점꼭 유의하십시오. TV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어, 이 제품 두 개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응모 방법대로 응모를 해주시면은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